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인 AINET에 제가 올린 글을 소개하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요, 화석 연료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석탄 제일 먼저 없어지고 있고요. 석탄은 2030년 되면은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전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스,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거기다가 바이오 연료까지, 핵발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거부하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SWB만 남아요. S는 솔라, W는 윈드, 그 다음에 B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배터리로 저장하고, 태양광이나 바람, 윈드, 풍력을 배터리에 저장하는 SWB 시대가 온다. 이렇게 토니 세바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인데, 기차가 싹 지나가면 기차 밑에 선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쫙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깔아버립니다. 아주 쉽게 깔아요. 자, 이게 놀라운 스타트업이 한 기술이에요. 스타트업 선웨이즈가 철도 선로 사이에, 그죠? 패널을,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깝니다.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고, 철도 선로 위에 쫙 깔아버립니다. 스위스의 스타트업이죠. 선웨이즈가 철도 선로 사이에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쫙 깔아요. 잠재적으로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우리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은, 그죠? 태양이 안 받지만은 기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죠? 철도의 선로. 철도는 사방이 확 터져 있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있거나 뭐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철로 주변에 그렇게 큰그 빌딩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바쁜 철도망에서도 선로 사이의 공간은 상당 시간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고, 그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선웨이즈는 이 공간에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막대한 양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5,000km 선로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 연간 1테라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국가 대중교통 부분 전력 수요의 3분의 1을, 그냥 이것만 깔아놓으면은, 그죠? 에너지의 3분의 1을, 33%를 충당한다. 그리고 연간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윈윈이죠. 그래서 스위스 철도 선로 위에 태양광 패널 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지나가는 이 까는 기계가 있어요. 까는 기계가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깔아가지고 지나갑니다. 눈부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그 선웨이즈는 태양광 패널이 눈부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 방지 필트를 적용했고요. 다양한 철도 환경에 맞춰서 조정 가능하도록도 했어요. 철도 유지 보수 회사인 슈체 SA는 하루 최대 1,200m의 패널을 설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가 가능하죠. 이 시스템은 최대 시속 150km 열차 운행에도 안전하고 24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산된 전력의 활용은 철도 시설이나 역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드에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 운행했어요. 선웨이즈가 스위스 연방교통청 승인을 얻어서 2025년에 지금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하고요. 연습은 뭐 지금 몇번 했고,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서, 그죠? 효율성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웨이즈 철도 선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제 어느 나라도 철도가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간 CO2 배출량을 그저 20만 톤 줄일 수 있다라고 스위스가 이야기하고 있고, 대신 이제 눈부신 방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깔아야 되지만,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요게 까는 기계예요. 까는 기계가 찰칵찰칵찰칵 이게 선로 너비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죠? 선로 너비가 넓었다가 좁았다 하면은 기차가 탈선합니다. 그래서 정확하니까 그 너비 안에 탁탁탁탁, 그죠? 요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기계인데, 요 기계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개착 깔고, 그죠? 여기 깔면서 한개탁 떨어뜨리고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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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깔수 있다라는 거고, 만드는 것도 기계로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패널을 엮기만 엮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쭈루룩 이렇게 화투짝처럼, 그죠? 화투 우리 쳐보면 쫙 늘릴 때처럼 줄줄줄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참, 예, 안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지금 시설을 그냥 둘 수도 있고, 그것을 아주 고정시킬 때 이렇게 대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꼼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웨이즈라는 요놈의 기계가 지나가면서 철로에 그 선로에 태양광을 깔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선웨이즈가 기술로 선로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요. 예, 태양광 패널을 깔아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화석 연료고, 그죠? 아직은 뭐 아주 초기죠. 화석 연료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이 핵발전, 그죠? 유럽에는 핵발전이 그래도 꽤 있어요. 프랑스가 제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윈드입니다. 풍력. 그 다음에 하이드로. 하이드로가 이제 그 수력발전이고, 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선웨이즈에서 하는 철로, 선로. 선로 위에다가 태양광 깔아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서 요 그림을 보면은, 그죠? 기차가 이 위를 얼마든지 지나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깔아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025년 이제 시범 프로젝트가 승인될 것이다. 선웨이즈 솔루션은 철도의 선로 사이의 공간을 이동식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합니다. 이게 이동식이라는 말은, 바짝 그죠? 여기 막 나사 조여놓은 것만 풀어버리면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어요. 거두어 갈수 있어요. 걷어내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얼마든지 여기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그래서 바쁜 철도망에서 노선 사이의 간격이 그냥 태양을 받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차가 이렇게 무거운 기차가 이 위를 지나갈 때도 태양이 비춰요, 그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런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위스에서 냈습니다. 스위스에서 놀고 있는 선로에 이동식 패널,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자, 요런 거예요. 자, 요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이 아이디어를 왜 우리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선로, 그죠? 우리나라는 아주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평평한, 그죠? 스위스 같은 데는 또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산이 많아 산악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로는 거의 평평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로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아버려요. 까는데 뭐 정말 며칠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게 쫙 깔았다가 나사로 조이는 것도 있고 그냥 깔아놓은 것도 있고, 그것을 이동식이니까 언제든지 뜯어가지고, 그죠? 다시 거두어가지고 다른 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무튼 철도의 선로에 무료로, 무료가 아니고 굉장히 뭐 빠른 시간 내에 패널을 깔아서 태양광을 하고, 이것은
윈윈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도 생산하지만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줄이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60, 70%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그죠? 가스발전소 때우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거는 태양광이 되는, CO2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스위스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 내년에지요. 스위스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유럽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나 좋은 새로운 신기술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거 뭐, 그죠? 기술도 별로 필요 없어요. 딱 갖다가 잘잘잘 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 사업 시작하면은 내돈벌수 있다. 이런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새로운 선로에 패널 까는 거, 요거 잘 들어보시고, 원하시면 선웨이즈에 들어가서, 그죠? 기술을 받아와도 돼요. 스위스의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해요. 감사합니다.